1932년 노벨 물리학상 발표는 그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양자 역학, 그 중에서도 인터 엘리아, 수소의 동소체 형태의 발견으로 인도한 그 적용의 양자 역학의 창안으로 1932년 수상자로 발표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렬 역학이 수학적 엄밀성을 갖추게 된 데에는 막스 보론의 역할이 컸지만 하이젠베르크만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어 막스 보론은 이를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도 다른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나중에 폴 디릭에 의해 행렬 역학은 에르빈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과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기술한 셈입니다. 그 외에도 원자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다는 이론도 하이젠베르크가 주창했고, 다문체나 강자성 연구 등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서는 0점짜리 과학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빌헤름 빈이 모두 실험 물리 문제를 내는 바람에 한 문제도 대답하지 못했고, 같이 감독관으로 있던 이런 물리학자 아르놀트 조머폴트가 하이젠베르크가 대단한 천재라고 바득바득 우겨서 겨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빈은 조머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이젠베르크의 박사 학위를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체 이런 물리학 하는 놈들은 뭘 하는 놈들이길래 시대를 뛰어넘은 천재가 매년 한명 이상씩 나오는 거지? 라는 비꼬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불과 31살에 노벨상을 탄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실제로 대단한 천재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러한 조머폴트는 하이젠베르크의 학부 시절 지도교수이기도 했는데, 그는 하이젠베르크의 재능을 일찍 눈치채고 신입생 시절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왔으며, 보어나 아인슈타인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조머폴트의 문화에서는 후일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7명이나 배출되는 등 뛰어난 인재가 모이는 곳이었고, 하이젠베르크는 나중에 조머폴트에게 물리하게 된 희망을 배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수학과 물리학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주일이 초월수임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한 수학 교수 린데만을 찾아가 본인이 독학으로 바이레 저서인 공간 시간 물질을 공부했다고 말했으나, 린데만은 비꼬는 말투로 그 책을 다 공부할 정도면은 수학을 더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그 정도 어려운 책을 학부 초년생인 하이젠베르크가 독학으로 마쳤다는 말에 불신의 의미로 비꼬는 대답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바이레 책이 순수 수학이 아닌 수리 물리학 서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면 수학이 아닌 물리학으로 관심을 쏠릴 것이니 수학을 전공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린데만 자신은 순수 수학자였으므로 하이젠베르크의 말에 반감을 가져서 삐뚤어진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하이젠베르크가 린데만을 방문한 목적이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린데만의 세미나에 학부생인 자신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주제넘는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머폴트는 바이레 저서를 공부했다는 하이델베르크의 대답에 그 정도면 필요한 매우 수준 높은 수학적 능력을 성취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20세기 초에 워낙 쟁쟁한 물리학자들이 많아 존홀트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그도 절대 무시 못할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젊은 학생들의 선생으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존 볼트가 이 점에서 경탄할 만하고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을 지도한 스승으로서 유명한 경우는 수학자인 칼 바이어슈트라우스가 유명합니다. 하면 아인슈타인과의 만남은 그후몇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이때의 토론에서 훗날 자신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는데, 이는 이론이 무엇을 실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이젠베르크에 이어서 부분과 전체 역시 자세히 나옵니다. 1932년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한 직후 하이젤베르크는 핵의 중성자, 양성자 모형에 대한 세계 논문 중첫 번째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후 하이젠베르크는 언론에서 백인 유대인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이체 피직, 도이체 물리학 또는 독일 물리학 또는 아리안 물리학의 지지자들은 아르놀트 조머폴트와 하이젠베르크를 포함한 주요 이론 물리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반유태주의 및 반이론 물리학 운동인 도이체 물리학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대학 환경에서 적용되었듯이 가장 두드러진 두 지자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필리프 레나트르와 요하네스 슈트라크타르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인이 학문적 능력보다 우선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많은 독일 대학 교수들을 교수로 임명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르놀트 조머폴트의 후계자로 임명받으려는 그의 시도는 도이체 물리학 운동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1935년 4월 1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 대학교에서 하이젤베르크의 박사학위 고문인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조머폴트는 명예교수 에메리투스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머폴트는 1939년 12월 1일까지 걸린 후임자 선출 과정 동안 그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뮌헨 교수단의 선택과 독일 교육부와 도이체 물리학의 지지자들 사이의 학문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서 그 과정은 오래 걸렸습니다. 1935년 뮌헨 교수단 이론 물리학의 일반 교수이자 뮌헨 대학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 소장인 조머폴트를 대신할 후보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는 모두 조머폴트 이전 학생이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하이젠베르크, 193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피터 디바이, 그리고 리처드 베커였습니다. 뮌헨 교수단은 이 후보자들을 확고하게 지원했으며 하이젠베르크가 첫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이체 물리학의 지지자들과 교육부의 요원들은 그들만의 후보자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싸움은 4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이젠베르크는 도이체 물리학의 지지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공격은 하이니히 힘러가 이끄는 친위대의 신문인 검은 군단 The Black Corps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하이젠베르크는 사라져야 마땅한 백인 유태인, 즉 유태인처럼 행동한 아이리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유태인들이 폭력적인 성격을 공격을 받고 투옥됨에 따라서 이러한 공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한 사설과 힘러에게 보내는 편지로 반격했습니다. 어느 날 하이젠베르크의 어머니는 힘러의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두 여성은 하이젠베르크의 외할아버지와 힘러의 아버지가 바이에른 하이킹 클럽의 목사이자 회원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힘러는 1938년 7월 21일 친위대 집단 지도자 라힌 하르트 하이드리히와 하이젠베르크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내서 하이젠베르크 사건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이드리히에게 보낸 편지에서 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한 세대의 과학자들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독일은 그를 잃거나 침묵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나는 하이덴베르크에게 이 편지가 가족의 추천으로 변해졌다며 하이덴베르크에게 전문적인 물리학 연구 결과와 관련 과학자들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태도를 구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나치가 미는 비레름 뮬러가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 대학교에서 조모펄트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이런 물리학자도 아니었고 물리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며 독일 물리학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명은 조롱거리로 여겨졌고 이런 물리학자들을 교육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친위대 수사를 이끈 3명의 조사관은 물리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이젠베르크는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그들 중 한 명의 박사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세 명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요하네스 줄프스로였습니다. 그들은 하이젠베르크뿐만 아니라 이론 물리학 및 학계에서 도이체 물리학 운동의 이념 정책에 반대하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